드디어 잔디가 도착했습니다. 40cm 곱하기 60cm 짜리의 잔디로 심어 달라고 했습니다. 작년 12월 초에 정원의 마지막 토목공사를 해서 잔디밭을 만들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앞뒤 정원의 잔디를 조금씩 잘라내어 직접 옮겨보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비가 오면서 경사면이 자꾸 파여나가고 있어서 시간을 끌 수가 없을 듯 합니다. 맨 꼭대기의 평평한 곳은 천천히 심어도 되지만 경사면은 한꺼번에 잔디를 덮어야 될 것 같아 이번에는 몸고생을 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경사면 잔디 심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조경회사에 의뢰했습니다. 또 원택스가 있다 하네. 아래쪽부터 차곡차곡 잔디를 깔아나갑니다. 또 옆집 친구가 와서 열일을 합니다. 잔디를 심어달라고 했더니 인부들이 경험이 적어서 그런지 차고 옆 경사로를 올라가면서 제대로 올라가지 못해 바퀴가 헛돌면서 잔디가 왕창 파여버렸습니다. 40cm 곱하기 60cm 짜리 잔디로 다 깔아달라고 했는데 물량 계산을 잘못했는지 턱없이 부족해서 주변의 조경회사에서 18cm 곱하기 18cm 짜리 잔디를 추가로 사와서 깔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경사면에는 잔디를 다 깔았습니다. 어제 잔디를 깔았는데 오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이 녹으면 당장 물을 주지 않아도 되어 편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스프링클러로 물을 좀 뿌려 주었습니다. 새로 심은 잔디가 봄비를 맞으면서 파란 새싹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토목 공사하면서 이쪽에 있던 개나리는 다 제거를 했는데 혹시나 했더니 진달래는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토요일인 어제 오후에 청주시 북쪽 외곽에 있는 조경자재회사에 가서 50mm 두께의 부정형 현무암 판석 두 팔레트를 사왔습니다. 옆집 친구의 농업용 트럭에 실어와서 우선 지게차로 옆집에 내려놓았는데 새벽에 일찍 옆집 친구가 미리 사다 놓은 현무암 판석을 트랙터로 옮겨주러 왔습니다. 새로 심은 잔디 위로 트랙터가 지나가도 별일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잔디가 밀리고 들떠버리는군요. 현무암 판석은 옮겨놓았지만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 망설이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잔디가 아주 새파랗게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 언덕의 맨 꼭대기는 평평하기 때문에 잔디를 심는 것을 천천히 해도 될 듯 해서 5월 초에 금잔디를 조금 사다 심기로 했습니다. 금잔디는 아주 촘촘하게 자라서 잡초가 잘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빠른 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조금만 심어도 된다고 하네요. 가격이 비싸서 한꺼번에 넓은 면적에 깔기 힘들어 보통은 들잔디를 심는다고 합니다. 안주인이 매일 모이와 물을 갖다주고 달걀을 가져오는데 비가 오면 닭장을 오가는 길이 질퍽해서 발이 빠져 많이 불편해합니다. 잔디를 심더라도 비가 오면 다니기 불편할 듯 해서 디딤돌로 길을 만들면 좋을 듯 합니다. 여러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두꺼운 현무암 판석을 깔기로 했습니다. 바닥을 콘크리트나 자갈 등으로 다지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이 다니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길이 아니라서 그냥 진동 롤러로 좀 다지고 그냥 판석을 깔기로 했습니다. 밧줄을 이용해 대충 줄을 띄우고 삽으로 흙을 좀 파서 일군 다음 진동 롤러로 다지기로 했습니다. 진동 롤러에 시동을 걸어야 하는데 아무리 줄을 당겨도 시동이 걸리지 않네요. 알고 보니 전기 플러그 스위치를 시동 위치로 돌리지 않고 계속 줄만 잡아당겼네요. 하루 종일 줄만 당길 뻔했습니다.
삽으로 땅을 파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군요. 내가 조금 하다 힘들어 죽겠다니까 안주인에 한번 해보겠답니다. 내가 낑낑대면서 하는 일은 보기에 다 쉬워 보이나 봅니다. 허리가 아플 텐데 얼마나 하는지 두고 보려 했더니 아프다 소리를 하지 않고 계속 땅을 파는군요. 본인이 주로 다닐 길을 만드는 줄은 알고 있나 봅니다. 안주인을 위한 일이라서 그런지 불평 없이 땅을 잘 파고 있습니다. 시킨 적 없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안주인이 땅을 파는 동안 저는 롤러로 다지고 현무한 판석을 깔아 나가면 되겠습니다. 무거운 줄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들어보니 생각보다 더 무겁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다시 일을 하러 올라가는데 길목에 있는 수선화가 아주 예쁩니다. 배나무에도 꽃이 활짝 피었군요. 점심을 먹으러 간 사이에 옆집 친구가 트럭으로 현무한 판석 한 파렛들을 옮겨두고 갔네요. 옆집 친구 내외가 구경을 하러 왔습니다. 덕분에 커피를 마시면서 잠깐 휴식을 합니다. 텃밭으로 내려가는 둘레길 쪽에도 판석을 깔아야 하는데 여기를 모두 깔아버리면 트럭이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쪽 밧줄을 벗겨서 저쪽 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트럭이 나가고 나서 여기를 마저 해야 되겠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엄두가 나지 않고 두려웠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의외로 빨리 진행돼서 하루 만에 다 깔았습니다. 물론 중간 빈 자리는 돌을 좀 깨서 채워넣고 마사토로 매질을 넣어야 되지만 웬만큼 큰일은 다 끝이 났습니다. 주말에 시간을 내어 맞이하면 될 듯합니다. 이제 안주인이 닭장을 오갈 때 진창에 빠지지 않고 편안히 다닐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